자, 식사를 마치고 이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 이 여름날 어디를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와, 여기 왜 이렇게 풀이 우거졌을까요? 아, 이게 풀을 못 이긴다니까요. 뭐 원래 다니던 길이에요? 아, 그럼요. 여기 계속 두릅다고 잠깐만요. 여기 좀 쳐줄게. 여기 두릅다고 취나물 따로 계속 다니던 길인데 뭐 며칠만 안 가면 이래요. 하, 장난 아니죠? 자, 조심해서 따라오십시오. 자, 갑시다. 야, 거의 히말라야급 폭포인데요. 히말라야급 폭포에서 올라오는 게. 그러게요, 그렇게 뭘 하시는 건지 진짜 궁금한데요. 아, 여기 이제 다 왔거든요. 네. 우리? 이 굵은 게 이게 두릅나무예요. 그러네요. 네, 네. 두릅 나는 계절에 형님 여기 그 두릅을 따라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거야? 그렇죠. 여기는 초입이고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따는 거야. 우리 자연인 형님들 만나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 대단한 지구력. 아, 뒤쫓아가는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와, 근데 오늘도 많이 부끄럽네요. 근데 뭐 여기는 내가 안 하면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날 때 힘 있을 때마다 가서 관리를 해야지 그나마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 중간쯤을 잘라주면. 아, 이거 잘라줘요? 네, 여기쯤 잘라주면 네. 이제 그때서부터 순이 이제 여기서 올라오면서 많이 벌어져서 나오거든요. 이제 내년 봄에는 따기도 편하고. 네, 그렇죠. 높지 네. 않으니까. 그렇죠. 짜잔. 네, 그래서 두릅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틈틈이 이렇게 작업하는 거라고 합니다. 야, 오, 좋아요. 원래 얘도 이제 버리지 말고 땅을 파서. 아, 삼목이 됐네. 응, 땅을 파서 묻으면 얘가 이제 살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주. 그렇구나. 그렇죠. 먹고 사는 일에 수고를 면할 수 있는 곳은 없는 법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연의 선물은 또 살아가는 힘이 될 겁니다. 와, 드럽고. 그게 이제 자연인으로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네요, 그죠? 그렇죠. 봄에 그 한 달 네. 정도 잠깐 딸 수 있는 잠깐 네. 수입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저보고 자연인들은 뭐 하고 다녀요?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네. 아이고, 두릅도 따고 버섯도 따시고 되게 바빠요. 그랬더니. 왜? 바빠요? 바빠요. 풀만 뽑아도 바빠 사실은. 하지만 그게 또 재미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죠? 아, 여기 취나물도 보이네요. 이 위에 거는 쌈싸 먹어도 아직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밑에 건 놔두고 위에 것만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취향이 어떤지. 아우, 취한다. 취하죠? 네. 조금 뜯어갑시다, 일단. 언제 언제. 그렇죠. 작업하러 왔던 길에 먹거리를 얻어가는 그런 재미 빠지면 서운하죠. 아주 괜찮네. 여기도 아주 이런 거는 아직 맛있어요. 이번에서 이거는 쌈싸 먹거나 나물 무쳐 먹어도 되고. 네, 이것도 좀 넣어주시고. 아, 형님 근데 참, 외국 생활 오래 하셨는데도 잘 하시네요, 이런 것들.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면 네. 이제 그 산에 이제 꼴떠더미로부터 앉았었거든요. 꼴. 꼴. 소 염물. 소 풀 먹이러 다닌다 그러죠? 네, 꼴. 이제 동네 형들이 산에 막 이렇게 소 풀어놓고서는 할 일이 없거든. 저녁에 이제 저녁 먹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산에 다니면서 머루 따먹고 나물 따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가재 잡아먹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아르켜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올라오죠. 이렇게 땀 내면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래요.